자, 지금부터는 제가 협찬을 받은 제품들을 설치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구독해주세요. 하나, 둘, 셋. 찰카. 저기가 뭐예요? 아우, 스트레스 받았어. 저 왕창 받았어. 가자 가자. 물에 빠졌어? 씨 들어가자. 네, 안녕. 안녕. 씨 들어가자. 안녕. 뭐야? 뭐야? 너는 체포됐다. 나는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다.
안녕 안녕. 눈 좀 이렇게 걷어주지. 보여? 아가 보여? 자, 지금부터는 제가 협찬을 받은 제품들을 설치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이 협찬해준 곳은 메이튼 레드와일드라는 업체예요. 제가 한번 먼저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니까 정말 감성적이고 실용성 있는 제품들이 엄청 많아요. 이 중에서도 정말 괜찮은 제품들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. 제가 한번 소개를 한번 시켜드릴게요. 자, 본격적으로 제품들을 펼쳐볼 건데 이 제품들은 지금 이렇게 노을이 지는 바다 앞에서 펼치면 특히 더 이쁠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선택을 했고요. 먼저 접이식 사각 캠핑의자. 이 캠핑의자의 컬러는 밀크브라운, 다크브라운, 화이트 베이지까지 총 3가지 컬러가 있고요. 저에게 보내주신 이 컬러는 화이트 베이지 색깔이에요. 이렇게 전용 수납 파우치를 같이 주는데 파우치 색깔도 선택하신 컬러하고 똑같은 색깔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우선 기본적으로 한 손가락으로 들 수 있을 정도로 엄청 가볍고요. 또한 구김이 많은 원단과는 달리 바로 펼쳐도 이렇게 구김이 하나도 없더라고요. 또 높이는 38cm 높이로 상체가 과도하게 앞으로 쏠린다거나 뒤로 쏠리지 않고 아주 편안합니다. 자, 두 번째는 우드 롤 테이블입니다. 사이즈는 90cm, 120cm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제가 받은 건 90cm입니다. 이건 기본적으로 건축재나 가구에 많이 사용하는 단단한 느티나무 원목을 사용을 했고요. 다들 롤 테이블 많이 가지고 다니시잖아요. 물론 저도 롤 테이블이 있긴 한데 차이가 있다면 이 제품은 마감 처리가 정말 깔끔해요. 다른 롤 테이블은 나무 사이나 뭐 길이가 일정하진 않은데 이 롤테이블은 정말 간격이 되게 일정하고 또 괜찮았던 건 다른 제품들은 스테이플러 처리가 두 개씩 되어 있거든요. 근데 이 제품은 보시다시피 네 번씩 아주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놨더라고요. 뭐 그만큼 흔들림도 적고 아주 단단하다는 거죠. 그래서 그런지 조립을 할 때도 약간의 힘을 주고 당겨서 조립을 해야 되더라고요. 컬러는 정말 이뻐서 실외는 물론이고 실내에서도 정말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약간 아쉬운 점은
파우치가 흰색이라 조금 조심히 가지고 다니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. 마지막은 화로대 그릴인데요. 이 화로대는 그냥 자체만으로도 갬성갬성할 정도로 정말 이쁘더라고요. 재질은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졌는데 무게는 3.2kg으로 약간 무게감은 있는 편입니다. 기본적으로 그물망이 있어서 불멍이나 구이용 화로도 사용 가능할 것 같고요. 펼치거나 접는 거는 보시다시피 정말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. 또 화로대를 접었을 때는 부피도 크지 않아서 보관할 때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모든 용품들을 펼치고 보니까 정말 감성 캠핑에 딱 어울리는 제품들인 것 같습니다. 제품이나 가격이 궁금하시면 더보기란에 제가 링크 걸어놓을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